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조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제 발표자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과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선형경제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폐플라스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미 다량으로 발생된 이 플라스틱 폐기물 부분을 이제 사후 관리 측면으로 가려고 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원 소비적인 서양 경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다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 이용 효율성과 그리고 순환성을 강조하는 순환 경제로의 그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석유계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그런 전주기에서도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어서 이런 서양 경제 구조는 이런 기후 위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 산업에서 이런 순환 경제에 관련된 중점 요소들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있어서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되면서 환경 등을 고려한 ESG가 이제 경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런 ESG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 중립, 순환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제품 전주기에 걸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 경제 요소를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그런 공급망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런 저탄소 순환 소재 그리고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ESG 경영에 있어서 이런 순환 경제 부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그런 핵심 수단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이런 석유화학 같은 주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이나 식음료, 그리고 패션 의류, 화장품 등과 같이 다양한 업계에서 이런 순환 경제와 연계한 ESG 비즈니스가 이런 경영의 핵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올해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 SEC에서 이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그런 공시 의무화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제 모든 상장 기업에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재무제표 예, 이런 기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에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직접 간접 배출량에 해당하는 스코어 1, 2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에는 이제 이런 제품 전주기에 걸친 스코어 3 개념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품이라든지 장비 제조에서부터 이런 유통, 그리고 소비, 폐기 이런 제품과 관련된 전 밸류 체인에 있어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런 미국 상장 기업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협력 업체에서 배출되는 그런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 역시 이제 앞으로는 공시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기업들에서는 이제는 각자의 그런 사업장 단위에서만 발생했던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제품 전주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탄소 발자국 산정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데이터와 같이 이런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계에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이런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핵심 의제로 이제 대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순환 경제는 산업과 그리고 무역 정책의 주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통상 이슈와도 긴밀하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는데요. 최근에 출범한 그 태평양 그 경제 프레임워크 IPF에서도 그 필라 원, 그러니까 무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순환 경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EU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그린딜의 후속으로 이제 발표된 뉴 액션 플랜에서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품과 관련해서 그러면 환경 영향을 줄여나가고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환경과 관련된 환경 영향의 최대 80%가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품 설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순환 경제와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반영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이런 글로벌 제품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그 제품 설계 요건에는 이런 제품에 대한 내구성, 그러니까 이런 제품의 수명과 가치를 최대한 연장시키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리고 수리 용이성뿐만 아니라 재사용이나 재활용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품 전주기에 걸친 이런 탄소 발자국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임계선을 설정을 해서 그걸 초과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 기반의 그런 제품 패스포트라든지 그런 추적 시스템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소비자에게 우선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관련한 친환경성이라든지 이런 지속 가능성 부분들을 소비자가 사전에 파악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품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그 원료의 소스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서부터 마지막 어떻게 폐기되는지까지를 트래킹을 함으로써 이런 조기 폐기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도 올해 3월에 유엔 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이제 구속력을 지닌 이런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이제 마련하기로 합의를 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플라스틱의 전주기적인 측면,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소비 그리고 재생에 이르기는 그 순환경제의 체계 구축과 그리고 이행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1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위한 사무국 준비 문서 내용을 따르면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모니터링 방법론과 같이 보다 과학적인 그런 기반의 접근과 함께 그리고 순환경제와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이제 폐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정책들이 개발이 되고 또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폐기물 부담금이라든지 EPR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2020년 12월에 이런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6월에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가와 그리고 순환경제 탄소중립 측면에서의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도시 유전과 그리고 별도의 그런 핵심 품목으로서의 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전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이제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 규제 개선 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도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가 이제에 주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이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위와 같은 그런 목표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는 폐플라스틱 발생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트 등을 포함해서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률 30년까지 30%,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생활 폐기물 플라스틱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물질 재활용률을 25년까지 25%, 그리고 소각형 그런 재활용 비중은 55%로 낮춰나가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이제 국정과제에서 발표된 것이죠. 그래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26년까지 10%로 이제 상향하는 그런 목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이런 그 폐플라스틱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페트 등을 포함해서 재활용 저해 제품에 대한 순환 이용성 평가를 통해서 개선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재에 대해서도 지금 재활용 그런 용이성 등급을 통해서 또 여기에 더 잘할 경우 인센티브 주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형 소재와 관련해서도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R&D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금지와 그리고 불필요한 과대포장 최소화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고려한 분리배출 측면에서는 지금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그리고 농어촌과 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런 고려한 배출 수거 체계 부분들이 지금 구축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보다 가치 상향적인 그런 재활용을 위해서 R&D뿐만 아니라 이런 재활용 지정 사업자의 플라스틱 제조업이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이런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품 영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으로도 보다 확장한 그런 전주기의 밸류체인 강화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육상기인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양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끼리의 그런 유기적인 연계성을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이 통합적인 그런 개념에서 플라스틱 전반의 그런 순환 전략과 그리고 단계별 로드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이런 그 재사용이나 재활용 이런 영역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그리고 수요처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그런 기준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폐플라스틱의 유해화학 물질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이제 같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 예방과 감량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로 설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부분에서는 이런 석유기반 플라스틱 대체하기 위해서 또 이런 저탄소 혁신 소재 개발이라든지 상용화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는 그런 소재들이 마지막까지 자원순환성이 잘 이루어지는지 측면까지도 고려한 그런 평가 체계가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부분과도 긴밀한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 친환경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부터 이제 자원효율 등급제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품의 그런 내구성 측면이나 그리고 수리가 용이한지 그리고 재사용이나 재활용 이런 좀 종합적인 부분들을 등급화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제와 같이 이제 소비자의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품의 내구성 부분이나 이런 수리 용이성 이런 항목들을 어떻게 평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기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조속히 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런 미세 플라스틱화 되기 쉬운 그런 1차나 2차 플라스틱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친환경 설계 부분과 좀 연계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설계된 제품들은 결국은 시장 우위에 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소비 단계와 이제 영역과 연계가 돼야 되고요. 우선은 민간과 공공의 영역으로 이제 나눴을 때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로서는 이런 녹색 공공 조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구매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소비자가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정확하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그래서 그린 워싱에 대한 입법 강화와 함께 이런 라벨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관련된 탄소 발자국과 같은 그런 표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 사용이나 리필 가능한 유통 시스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런 분리배출 선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재활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을 포함해서 재활용 기술의 다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확보 가능한 그런 재생원료의 시장을 확대시켜주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처에서 원하는 그런 재생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이나 R&D 이런 기술 개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어망이나 폐어망이나 어구와 같이 회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또 생분해성 합성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전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해양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또 주범이 되는 양식용 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스티로폼 부표를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가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 사실 회수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 재질로 되어 있게 된 자원순환 측면에서는 좀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적인 설계 부분을 고려해서 부표 이런 부분 역시도 보다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정책 지원도 물론 이런 전주기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이 필요하지만 R&D 지원 역시 전주기적인 관점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이제 그 R&D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일부 그런 분야에 편중이 되어 있고 이제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이런 생산에서부터 소비 회수, 자원화 그리고 전 범주에 걸친 이런 R&D 지원들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 범주와 관련해서는 통계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전주기적인 그렇다면 폐플라스틱의 이런 물질 흐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정보 체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부분 그렇다면 순환 경제를 고려한 에코 디자인 개념으로 확장된 개념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 개선 공고를 위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그런 기관에서 그리고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보다 더 상위적인 그런 개념에서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여기에 어떠한 요소들이 설계 단계에서 요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런 마켓 인센티브를 이제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수단 부분도 같이 담겨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재활용이나 재생원료 이제 고품질로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떠한 품질의 폐플라스틱이 투입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선별이라든지 기술을 레벨업하기 위한 인프라나 이제 이런 기술 지원들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ESG 경영 측면에서 그렇다면 순환경제 요소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기업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친환경성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글로벌 호환이 가능한 평가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런 LCA에 기반한 그런 전주기적인 측면에서의 LCA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감축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를 해서 이 순환 경제에 대한 경계 이 부분을 보다 더 확산을 시킴으로써 실제 감축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존의 이런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녹색 금융과 관련해서도 지금 K-택소노미의 순환 경제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폐기 이후에 그런 단계에서의 지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이런 설계라든지 소비 단계 쪽으로의 그런 정량화된 지표를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이 이런 좀 더 그런 녹색 금융에서의 그런 세분화된 지표와 연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디지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전주기적인 탄소 발자국에 대한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통계 지원 그리고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생활 폐기물, 이런 정보 관리를 추가해서 전과정적인 그런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보다 이런 수기에 그런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금 부처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좀 더 이런 전주기적인 물질 흐름에 대한 정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포함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금 ESG 경영과 관련해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ESG 경영을 위한 그런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펀드 조성과 같이 그런 재정 지원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재활용 기술이 계속 이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적 재활용을 들면 우리나라 이제 이 폐기물 관련된 그런 하이라키 그런 우선순위를 봤을 때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된 열분의 유가 원료로 사용되면 연료로 사용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지위 부분들이 그럼 명확하게 규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열분해 시설을 하나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그런 유관 법률에도 저촉을 받고 있고요. 한편 여기서 생산된 열분해 유는 석유라든지 화학 물질을 대체하는 연료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석유 사업법이라든지 또 화학 물질 등록 평가법이나 이런 관련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의 다양한 그런 유관 그런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런 법률 간의 그런 중복이라든지 상충이 되지 않도록 이 관련된 그런 시설에 대한 법률 적용 범위를 앞으로 명확히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입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많은 그런 이슈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그런 기술 확장에 따른 그런 업종 기준에 대한 분류 체계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그 관련된 그런 실무자들의 혼선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요구가 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순환 공급망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이해관계자들 참여를 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폐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처의 정책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행이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부처의 이런 플라스틱에 말씀드린 육상이든 해양이든 미세, 바이오플라스틱 그리고 유해화물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런 순환경제, 플라스틱의 순환경제 전략 그리고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플라스틱 그런 국제 그런 협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순환경제와 관련된 표준이라든지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도 이런 보다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지혜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 앞에 마이크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거나 줌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쪽으로 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삼동산업의 정현우입니다. 저희는 그 필름 가공하는 그 가공 업체고요. 일단 그 저희가 이 ESG 관련된 뭐 그런 제품도 출시하고 판매하고 하다 보면은 현재 지금 약간 좀 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 회사의 이제 브랜드 오너에 저희가 재활용 제품들, 재활용 리사이클드 매트리얼이 들어간 그런 필름들 판매를 했는데 다음 오더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브랜드 오너께서 막상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런 친환경적인 니즈가 막상 이 제품 판매를 더 늘리거나 하는데 큰 도움이 아직까지 되는 것 같지 않고 나아가서 뭐 규제라든지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바로 지금 아직은 시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뭐 앞서 말씀 그 정부에서도 이제 하신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조만간 다 시행되고 뭐 그럴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가공업체로서 거기서 하나 더 우리가 그런 허들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혹시 이런 그 탄소 배출권 같은 이제 크레딧의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 자체로 뭔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은 쉬운 말로 우리가 그런 재활용 수지를 통해서 만든 제품들을 만든 이런 프로젝트를 혹시 이런 그 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프로젝트화해서 탄소 배출권 상세권 같은 걸로 전환해서 이거 자체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한다면은 이런 탄소 배출권 절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된 업무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업무에 관련해서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같이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페플러스 10분의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방법론 두 건이 이제 등록이 됐죠.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서 외부 사업 상세 제도 쪽으로 이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을 순환경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기관 내에 이런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거래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탄소 중립 연구실과 저희가 좀 협업을 해서 이 순환경제 요소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세계와의 좀 연계성 이런 부분들도 예, 지금 연구를 진행하려고 좀 기획 중에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